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썬글입니다. 오늘의 게임은 로보토미 49일차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내가 계획이 있는데 한 번만 들어줄래요? 이게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마다 사람이 죽잖아요. 그때를 위해 가지고 죽을 애들을 깡통 몇 개를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두면은 그 깡통들이 죽을 확률들이 높아지지 않을까? 잠깐 있어. 됐고요. 빠지세요. 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 짜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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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비나 저기.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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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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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왜? 얘들아 왜? 얘들아 왜? 얘들아 왜? 뭐 때문이야? 뭐 때문이니? 얘들아 왜? 왜 그래? 아 가시. 아 가시. 아 맞다 가시. 아 근데 어떻게 뜨는지 이제 대충 알겠다.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거 뜨고? 비나는 무조건 여기.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저작권! 어, 너무 무서워! 어, 저작권! 어, 저분 탈출하면 저작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아, 긴장권! 잠깐만, 옵션 좀 잠깐만 끄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좀 끌게요. 어, 너무 무섭다. 난 이 회사가 터지는 것보다 내 트위치가 터지는 게 더 무서워. 현실이 넣자마자, 바로, 하고 넣고. 안 넣은 거 없겠지? 안 넣은 거 없겠지? 다 넣었어요, 다 넣었어요. 일사임! 일단 스페이스 눌렀어요. 아, 그냥 무서워서 일단 스페이스 눌렀어요. 너무 무서워서. 이때 실패하면 죽는다 싶어가지고. 이제 비나 패러 가라고요? 아, 토끼집 부르면 안 될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기 토끼팀 부르면 안 될까요? 얘 일단 여기다가 내리고요. 징계팀에 토끼팀 좀 부를게요. 징계팀, 호출. 비나님, 그만 가도록 하세요. 조육자님. 너무 힘들다요. 아, 빨리 죽여! 아, 차라리 내가 할 걸. 차라리 내가 딜로 할 걸. 토끼팀이 애들이 일을 못해. 딜이 너무 약해, 니네들! 쥐똥만 해! 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탐망이 많아. 와, 탐망 미쳤나. 얘들아, 우리가 때리러 가자. 괜찮아, 깨기만 하면 돼. 이 정도의 인원만 있으면 괜찮다. 비나 흐드비야 지금. 어. 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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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욕에 막 미치. 이번에 진짜 토끼팀 안 부를 거야. 내가 너무 토끼팀을 맹신해가지고 이 꼴이 났는데 토끼팀 맹신 안 하고 그냥 내가 깨겠습니다. 내 손으로 얘네들로 깨겠습니다. 그게 낫다. 됐고 긴급하고 잠깐만! 아, 바본가봐! 아, 지금 정글 바본가봐! 나 이거 까먹어가지고. 아, 바본가봐. 김성글 바본가봐. 어떡해. 아, 스페이스만 누르면 안 된다고, 김성근. 야, 김성근 바보팅이야. 됐고, 지금 나왔을 때, 이거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려! 시계판! 떴고요. 우리는 여기로 도망가도록 합시다. 아니, 혹시 모르니까, 여기 있도록 합시다. 아니, 혹시 모르니까, 아, 여기 있도록 합시다. 아, 피나님이 어디서. 비나님 없다. 비나 지금 빨리 부당탕 됐고요. 누군가는 죽었겠지만 괜찮아요. 누군가는 죽었겠지만 영광스러운 희생이라고 믿읍시다. 아, 패닉이구나. 잘 가라. 영광스러웠다. 너와 함께 해가지고 이 삶이 아주 편안했어. 왜 기둥 안 사라져요? 나 기둥 다 없앴는데. 어, 사라졌다. 어디 갔어? 비나 어디 갔어? 미쳤다. 아, 판이 없어.
내 손으로 얘네들로 깨겠습니다. 다 뒤졌다고? 아니 왜? 왜? 아 토끼팀이 왜 뒤지는 거야 대체? 난리 났네. 아 푸른별만 푸른별만 잘 관리하면 될지도 몰라. 야야 어떡하냐. 아 이거 어떡해. 아 빠이. 아 빠이. 어쩔 수가 없다. 아니 토끼팀이 왜 이렇게 약해? 얜 또 뭐야. 아 청체적 난국이네. 애들이랑 안 만나고 패기만 하면 될 것 같아서. 한 명만 살아나면 돼. 한 명만. 아 지금 무적 상태잖아. 아니야 기둥만 잘 피하면 어떻게든 될지도 몰라. 기둥 이거 언제 쏴? 야 빨리 좀 쏴. 아 됐다 피했다. 어떻게 피했는지 모르겠지만 됐다. 어? 됐다 됐다. 일곱 명 살아났다. 됐다. 어떻게 깬 건지 나도 몰라. 아 어떻게 깬 건지 모르겠지만 나도 깼다. 일곱 명이 살아났긴 했지만 이거. 아 깼다. 너의 거울들을 만나고 왔어? 자신의 내일은 멈춰버렸으니 너한테도 이쯤에서 멈추라고 설득하고 매달렸겠지. 하지만 너는 그들과 그들과 남아있는 어제를 포기했고 그래서 드디어 오늘이 만나게 되었네. 이곳까지의 거리낌 없이 왔다는 것은 너도 깨달은 상태라는 것이겠지? 어 비나는 근데 왜 얼굴이 지워져 있냐? 비나 너 비염이야 이거? 아 근데 지울만해. 아 근데 지울만해요. 저 같아도 아 얘였다? 근데 여기까지 왔다? 지울만해. 나는 비나 싹 지웠어. 나는 비나 붙이지도 않았어 여기에. 지울만해 솔직히. 저기잖아요. 아이 그래도 지울만해. 어 비염이야 비염. 나 비염이야. 지금까지 시달린 거 생각하면 너 이거 비염이야. 나 비염이야. 49일 온 사람들은 모두 비염을 갖게 되어 있어요. 난 말이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우리 모두가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걸. 단지 알고만 있었을 뿐 외면했어. 아마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야. 비염 걸리셨구나. 아 그래서 비염인가? 그게 우리와 카르멘의 차이점일 거야. 외면하는 대신 그들을 구해주고 잃어버린 너를 되찾아주고 싶어 했지. 인류의 구원에 대해서 숭고한 결심을 한 건 그녀였지만 정작 그런 정의감 같은 건 가지고 있지 않았던 내가 그 뒤를 이었네. 아이러니하지. 난 아마 이런 일은 적합한 적임자가 아니었을지도 몰라. 보다시피 나조차도 하늘의 날개가 되어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잖아. 직원들은 수천, 수만 번의 죽음을 되풀이하고 동료들은 삶을 뺏기고 고통을 반복했어. 나는 뜻을 이룬다는 이유 하나로 모든 것을 발광하고 있었고 이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지. 그럼에도 우리는 해내야 해. 이 수많은 악행들을 통해서 단 한 번이라도 굴레가 끊을 수 있다면 난 얼마든지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갈 거야. 우리의 역할은 사람들에게 씨앗을 심어주는 것뿐이야.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빛을 갖고 있어. 각자 그곳에서 이야기를 만들고 소망을 이루며 존재에 대한 뿌리를 내린다고 해. 우리의 역할은 심어주는 것뿐 각자가 어떻게 피울지는 본인의 몫이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고? 안타깝게도 어떤 숲이 생겨날지 직접 볼 수는 없을 거야. 그리고 아직 할 일이 하나 남아있잖아. 지금까지 우리가 수도 없이 왔던 거야. 한 상태들을 관리하러 가야지. 너라면 익숙하게 잘 해낼 거야. 자, 관리자로서의 마지막 출근을 하러 가자. 어, 이거 뭐야? 관리자로서의 마지막 출근이라고요? 어, 씨, 지린다.